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모레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거라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되면 과반의석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